매일 아침 상인동에서 성서공단으로 출근을 하니까 도중에 고속도로 밑으로 나 있는 골다리를 지나가요. 오늘 아침 하늘은 맑고 노래 따라 부르면서 갔지요. 차가 밀려서 골다리 앞에 잠시 섰는데 고속도로 바로 앞에 밭두렁 같은 곳에 좁고 길게 심어진 보리가 어느새 뾰족하게 이삭이 패고 있더라고요. 아니 벌써 보리 이삭이 팰 때가 됐나? 제가 어릴 적 이맘때면 살던 화원의 그 넓은 한밭들은 들판 가득 보리가 심어져서 온 들판이 푸른 잔디밭 같기도 하고 봄바람에 하늘거리는 모습은 잔잔한 물결 같기도 해서 넓디 넓은 보리의 물결은 눈이 부셨답니다. 지금은 쿠마고속도로가 넓은 들을 반으로 갈라놓았지만 한밭들은 정말 넓었고요. 그때는 그 넓은 들에 항상 물이 고여있는 굽논이 아니면 모두가 보리 아니면 밀을 갈아서 지금처럼 갈아엎어서 푸석한 마른 흙만 있는 논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어요. 엄마는 일요일이면 가끔 저희 남매들을 보리논 김매기에 데리고 가셨죠. 너 파는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자 하시면서요. 실제로 논으로 나갈 때는 과자랑 우리들의 먹을거리를 사가지고 가셨는데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보리고랑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고 지나시는 분들 한마디씩 하셨죠. 아이고 오늘 이 집에 일꾼 많구나. 당시 경북고등학교 학주장이던 오빠는 집에 남아서 공부하라고 해도 언제나 동생들과 함께 엄마 일을 거들러 따라 나섰는데 오빠와 작은 언니는 어른과 같은 몫으로 일을 해서 엄마는 보리 네 고랑, 오빠와 언니는 세 고랑, 나는 두 고랑, 두 남동생은 한 고랑씩을 맡아서 김을 맸답니다. 남동생들은 어렸던지라 잡초를 뽑는 건 못하고요. 그냥 호미로 흙을 뒤집기만 하고 전 보리하고 잡초는 구별했지만 그때 제가 가장 궁금하고 또 잘못하던 건 보리하고 보리나무를 구별 못하는 것이었죠. 보리나무는 먹는 건데 지금도 확실한 구별이 안 돼요. 엉덩이를 치켜들고 호미로 흙을 뒤엎던 동생들은 금세 또 일어서서 저 멀리 도로에 지나가는 버스 빛깔을 보고는 저 차는 마산 가는 차, 저 차는 거창 가는 차, 저 차는 진주 가는 차, 버스 지나가는 것에 더 관심을 두다가 줄을 못 따라가면 천 한치 앞서 나가던 오빠나 언니가 동생들의 고랑에 들어와서 중간쯤에서 다시 매주고 그러면 동생들은 또 옆으로 따라오고 그런 날의 햇볕은 왜 그렇게 따스럽던지요. 오후쯤 되면 더 많이 불어오던 봄바람은 또 왜 그리 싱그럽던지요. 그 보리논의 고랑은 왜 그리도 길고 그 논은 왜 그리도 넓고 크던지 다른 좁은 놈들의 짧은 보리고랑을 보며 우리도 저런 조그만 논이면 보리고랑이 저렇게 짧으면 김도 금방 메일 텐데 원망도 했었지요. 다 같이 일을 해도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씻을 때면 그때나 지금이나 야무지지 못하고 물러터진 저만 코피를 펑펑 쏟곤 했어요. 엄마는 안쓰러웠던지 아이고 너무 뒤서 그런갑다 일찍 자라 그러시고 월요일이면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등교를 했죠. 그러다가 보리 이삭이 패기 시작하면 김매기는 끝이 나서 아이들은 더 이상 보리논에 따라 나서지 않아도 됐답니다. 아 그때 봄바람에 실려오던 보리가 가득하던 들판의 냄새, 그 눈이 부시던 따사로운 햇살 생각납니다. 보리밭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조용필 바람의 노래. 많은 분들이 사연이 너무 좋다고 보리 물결처럼 정답다 그러셨네요.